네, 그러면 보죠. 이제 2.5절 공부할 거고요. 이거는 독립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도록 하죠. 앞에 조건부 확률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독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Multiplication Rule with Independent Ev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배 법칙을 배워요. 근데 뭘 가지고 있는? 독립인 사건들을 가지고 고배 법칙을 배운대요. 고배 법칙은 사실 아까 배웠잖아요. 앞절에서, 그죠? 근데 이거는 차이가 독립일 경우에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두 개의 사건보다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1번은 두 개짜리 볼 거고, 3번은 여러 개짜리 독립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됐죠? 그럼 봅시다. 먼저 파트 1, 독립이에요. 모티베이션, 동기. 저는 이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봅시다. 많이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은 PA밥이랑 PA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든거 뭐였죠? 그냥 야식 먹을 확률과 저녁을 굶었을 때 야식 먹을 확률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저녁을 먹고 안 먹고는 야식을 먹는 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저녁을 먹는 것과 야식을 먹는 사건이 있을 때두 개가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 조건을 주고 확률을 계산하는 거랑 조건을 안 주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 같냐 다르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담배가 폐암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폐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만 모아서 그 사람들의 폐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개 실험을 해서 그게 다르면 아, 담배가 폐암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값을 계산을 했는데 두 값이 같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이냐 종속이냐라는 것을 정의할게요. 두 개의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는 건 뭐냐면 PA와 B가 PA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조건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과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 같으면 두 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두 개의 값이 달라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Dependent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종속이라고 하는 거죠. 웬만한 건 이런 용어를 말할 때는 그냥 영어로 말하는 거를 추천해요. 있어 보이잖아. 농담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검색하고 이런 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로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리마크라는 말이 있는데, 리마크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보충 설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를 설명했나 한번 봅시다.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어떻다? 언스메트릭하대요. 스메트릭이 뭐예요? 대칭하다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점대칭, 뭐 선대칭 뭐 있잖아. 이렇게 접어갖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뭐라 그러지? 한쪽에만 물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피면은 데칼코마니, 그죠? 그런 거 선대칭이잖아. 그런 대칭이라는 의미예요. 수학에서 많이 쓰. 근데 여기서는 언스메트릭이다라고 그랬어요. 대칭이 아니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A하고 B가 독립이다, A하고 B가 인디펜던트다. 이거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죠? PA와 B는 PA라고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했어요. IFF라는 건 If and Only If라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 말하는 거예요. 정의니까 필요충분 조건이겠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요. A하고 B가 독립이다라는 말과 B랑 A랑 독립이다라는 말이 어때요?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앞, 뒤 순서가 중요한가? 안 중요하죠. A하고 B가 독립이다라는 말은 A하고 B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영향을 주는데 뭐 선후가 있어? 물론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선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영향을 주냐 안 주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은 말인데 얘의 정의를 위에 걸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P에 B바 A는 P에 B가 되네? 그럼 봐봐. 같은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언스메트릭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왼쪽은 대칭이 되는데 오른쪽은 언스메트릭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잘 정의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영어로는 well-definedness라 그래요. 당연하겠지. 정의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놓고 야 정의야 따라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의가 제대로 안 됐으면 정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정의됐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뭘 보여야 될까? 위에 게 맞으면 아래 게 맞고, 아래 게 맞으면
자동적으로 위에 게 맞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걸 보는 게 이 프로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거랑 밑에 거 별 두 개짜리 두 개가 같다라는 거 if and only if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죠. 이거를 증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의할 때는 정의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잘 정의한 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게 그거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증명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증명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증명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얘는 보면 A하고 B 문자만 바꿔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나 같은 거죠. 원래는 두 개를 보여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만 보이면 된다. 이것만 충분하다. 정리됐어요? 그럼 봅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이려고 그래. 그럼 오른쪽이란 게 얘잖아요. 얘를 보이는 거야. 그러면 뭘 보이면 돼요? P, B, B, A 있죠. P, B, B, A. 얘를 갖고 잘 정리했더니 P, B가 되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P, B, B, A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분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 조건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랑 같네. 그래서 뭐가 돼요? PB가 되는 거죠. 얘가 별이고 얘가 별이 두 개면 별 하나를 넣어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포인트는 뭐냐면 정의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정리됐죠?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볼게요. 어떤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6개의 펌프를 가지고 있대요. 1부터 6까지 있고요. 이 I는 뭐냐면 어떤 손님이 왔을 때 I번째 펌프가 사용되는 사건을 이 I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E1, 뭐 E6, E2, E5, E3, E4가 다 이런 확률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ABC라는 사건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A는 246, B는 123, C는 2345.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A하고 B가 독립이냐 아니냐 알기 위해서 뭘 조사하면 돼요? PA랑 PA 바 B를 조사하면 되겠죠. PA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246이 될 확률이니까 2, 0.15, 4, 0.25, 6, 0.1 더하면은 0.5 나오고요. PA 바 B는 어떻게 돼요? B가 전체잖아요. 1, 2, 3. 전체 중에 뭐만 보면 돼요? 1, 2, 3에 해당되는 것 중에 A에 있는 거니까 2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1, 2, 3의 확률을 분해 2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0.3. 두 개의 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A하고 B는 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A하고 C를 이번에 보기 위해서 PA 바 C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A 바 C는 0.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으니까 A하고 C는 어떤 거다? 인디펜던트 한 거죠. 질문 있어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르세요. 네. 확률이 0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PA 바 B인데 만약에 PB가 0이면 조건이 0일 때를 좀 우려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0이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냐면요. 이 사건 B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학이라는 거는 온전한 걸 위해서 막 이런 것도 다 정의를 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사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는 거하고 점심을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50명을 봤는데 아무도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점심을 먹을 확률 이런 것이 관심이 있을까?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늘 추가해도 대세의 지장은 없다는 거죠. 반대? 반대의 경우에는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데 반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은 되니까 그거는 뭐 독립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최원범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네. PB가 0인 경우에는 이거 보지 말고 반대쪽을 보면 P, B 바 A랑 얘도 0이고 P, B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A하고 B는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좋은 의견이에요. 원래 시작점에서는 그냥 질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A하고 B가 인디펜던스인가? 이게 질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지금 B의 확률이 0인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우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PA 바 B가 PA랑 같냐를 보는 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얘는 안 돼요. 왜? PB가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은 어떻게 돼요? P, B 바 A가 P, B가 되는가를 보는 거죠. 이 두 번째 옵션은 가능하잖아요.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니까. 그래서 맞다, 독립이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X라기보다는 뭐야? Not possible. 정리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됐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그잼플인데 A하고 B가 mutually exclusive예요. 그러면은 A하고 B는 독립인가요? 종속인가요?
독립.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답은 뭐다? 종속이 답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쉬운데,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요. A라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사건이고요. B라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올 사건이에요. 그러면 두 사건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 이해했어요? 만약에 1이 나오면 2가 나올 수 없죠. 그죠? 2가 나왔으면 1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얘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안 끼치는 거예요? 끼치는 거예요. 지금 또 약간 오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 나오는지 보고, 두 번째 던져서 2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사위는 한 번만 던질 거예요. 나랑 여기 최경주 학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거에 베팅을 했어요. 최경주 학생이 2가 나오는 거에 베팅을 했어. 그랬을 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영향이 있어야 결과에 없어요. 내가 맞으면 틀릴 거잖아. 그죠? 그래서 mutually exclusive,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럴까 보면 어떻게 돼요? P의 A바비를 계산해 보면은 교집합이 0이기 때문에 0이 나오죠? 근데 PA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0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디펜던트, 종속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